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상반기에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하반기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중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 혹여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국제유가 흐름과 전망, 국제경제부 윤시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제유가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는데 이 국제유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 감축 계획을 발표한 뒤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네,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줄이기로 하면서 국제유가가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네.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지난 6일 배럴당 88달러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브렌트 선물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90달러를 넘어선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공급적 요인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부터 시행 중이던 이를 100만 배럴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러시아도 추가로 1일 30만 배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 작년부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90달러 이상을 목표로 감산을 주도해오고 있었고요. 러시아의 경우 지난 8월에 원유 수출을 1일 50만 배럴 감축한 데 이어서 또다시 추가로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고유가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가 그러니까 이미 처음 얘기한 목표치인 90달러까지 거의 다 왔는데 감산을 연장하면서 유가가 이제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네. 그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유가 때문에 각종 자산 시장 투자자들이 떨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유난히 이번 유가 랰리에 투자자들의 심기가 건드려져인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은 지난 1년간 겨우 잡히는 것 같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경기 불황 속에 물가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를 보면 네. 작년 6월에 9.1%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둔화되면서 지난 7월에는 3.2%로 떨어졌었죠. 예, 이번 주 중으로 8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물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준이 긴축에서 벗어나 완화로 돌아서는 즉 피벗에 대한 시각이 강해졌는데 네. 또 시장 예상대로 물가가 안 잡히면 또 연준의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 뭐 물가도 당연히 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주로 본다고 하는 그 근원물가 자체에는 에너지 가격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품목은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에서 제외하죠. 하지만 그 상관관계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핵심 인플레이션에도 점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네, 일단 유가가 오르면 거의 모든 산업의 재반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는 자연히 오르게 되겠죠. 네. 휘발유나 경유. 뭐 그런 연료 가격이 높아지면서 모든 산업에서 투입 비용이 함께 높아집니다. 네. 연준도 이제 유가를 무시하기 어렵게 되겠죠. 데이터 트랙 리서치 최근 분석을 보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78년대 이후로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이 핵심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이후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핵심 수치사의 상관성도 장기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2020년 이후로 이제 0.62%가 에너지와 핵심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인데요. 네. 장기 평균 0.31%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종 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외환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유가 급등이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연히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긴축 경계로 국채 수익률이 끌어올려지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해 최고 수준이 4.3% 수준에 가까워진 영향이 반영된 건데요. 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준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 연고점 근처로 올랐고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 달러엔도 지난주 147엔을 뚫고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네, 이제 달러화 가치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렸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만약 엔화 약세가 이제 좀더 과도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작년처럼 일본 당국에서 시장 개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작년 개입 레벨인 145엔을 이미 뚫고 올라선 상황인데요. 네. 예, 지난해 9월에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엔화 매수,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한 수준입니다. 정책 수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지만 네. 미국과 달리 일본 은행이 금융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일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엔화가 약세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이기는 한데요. 해외 투자 은행이나 혹은 외환 시장 참가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네. 지금 환율 상승폭이 과도해지면서 일본 당국에 대한 구두개입성 발언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도 좀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일본 당국자들의 구두개입성 발언이 이제 이어지면서 외환시장도 이제 시끄러운데요. 예,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의 구두개입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이 개입성 발언을 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즈키 재무상은 최근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통화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이 발언이 매우 강력한 실개입 임박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일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최근 투자 노트에서 일본 정부의 개입 경보 단계가 최고 레벨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의견 나온 게 있나요? 좀 투자은행 IB 쪽에서는 이제까지 145엔대가 이제 개입이 나올 수 있는 레벨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좀 점차 매수 개입에 제약이 많다는 의견에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이제 국제유가 상승세가 초래한 일들인데, 아마 다들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에 관심들이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유가 천장,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면 됩니까? 골드만삭스는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내년 12월까지 10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전망인 93달러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죠. 일단 100달러는 넘는 걸로 보는 거네요. 근데 좀 골드만삭스가 이제 브렌트유 가격이 내년 2월까지 이제 그런 기본 전망이 107달러라고는 전망을 했는데 중기적으로는 산유국들이 100달러 이상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좀 같이 이제 낸 전망인데요. 또 반면 JP모건의 경우에는 올해 유가 범위를 배럴당 80에서 90달러 범위로 예상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이번 달 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면서 4분기 평균 가격이 배럴당 85달러로 예상됐습니다. 또 기관별로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유가 상승, 뭐더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까? 유가 상승이 더 올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투자자 의견들 사이에서는 셰일가스나 다른 대안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나 조금 더큰 그런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제 하반기 경기 개선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고유가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텐데, 이 국제유가 상승을 억제해줄 만한 요인, 이건 없습니까? 최근 미국의 제재 완화로 이란산 원유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은 유가 상승 억제 재료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감산 연장 조치의 배경이 세계 수요 둔화 때문인데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 지표 둔화가 이어지면 이제 앞으로는 세계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이제 감소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세계 수요 둔화라고 하면 이제 세계 경기 불황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수요가 줄면서 이제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이죠. 또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더딘 회복이 최근에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비구이 위안 컨트리가 된 디폴트 우려로 커진 이제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채권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채권을 값 상환하지 못한 일이었죠. 네, 그렇죠. 네네. 달러채 상환이 좀 이해됐다가 또 최근에는 좀 가판된데 아직까지 또 디폴트 위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서비스 분야 회복도 또 실망스러운 회복, 그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네네. 또 차이신 자료를 보면 8월 중국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8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중국 수요가 이미 정점을 지났고 인도의 경우에도 좀 12월까지 성수기로 불리는 12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이라서 네네. 점차 수요 둔화로 인한 유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공급 측면에서 감산이 계속되면은 유가를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경기 둔화에 따른 이제 수요 감소가 그걸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거죠. 네, 그 추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그 JP모건에서 이제 달러 강세와 국제 유가 간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네. 이제 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 네, 좀 지금 탈 달러화가 금융 시장에 좀 일종의 좀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네.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유가 랠리와 달러화 강세가 함께 나타나면서 네. 전통적인 반비례 상관관계는 깨진 모습입니다. 원래는 반비례였었나 보죠? 네, 네, 통상적으로는 국제 석유 거래가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유가는 수요 감소로 하락한다고 보거든요. 아,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품 가치가 네네,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또 최근 JP모건이 보고서에서 이런 상관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무역 가중 미국 달러가 1% 네. 상승하면 브렌트유 가격이 약 3% 하락한 반면에 네네. 2014년부터 2022년까지를 보면 달러가 1% 상승할 때 브렌트유는 0.2% 하락에 그쳤습니다. 최근 8년 동안에는 확실히 상관관계가 좀 깨졌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상품 거래에서 그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달러와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제 관련 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위안화나 이제 다른 달러 외에 다른 통화로 이제 결제를 해서 그런 네, 그렇습니다. 위안화가 지금 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국제 유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추가 취재해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